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함께하마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천국 백성 불러 모으시고 은혜로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 후에 하나님 이 밤도 피곤하다 마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생각도 주님이 주관하셔서 날마다 그 나라 그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자가 더욱더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과 목숨도 아끼지 않는 우리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가 무거워서 핑계하지는 않았나이까? 십자가가 무겁고 두려워 도망치지는 않았나이까? 주님 그 모습 닮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은혜, 그 형상, 그 모습이 우리 심령,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내하셨던 그 인내가 우리에게도 주님 임하게 하셔서 참고 인내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십자가 놓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 위에 늘 인도하시며 거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도 주님 극복하게 하셨고 어려움에도 하나님 우뚝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인도하시사 마음도 하나, 사랑도 하나, 믿음도 하나로 성령의 줄로, 믿음의 줄로, 은혜의 줄로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흩어짐은 전도하게 하시고 모임은 기도할 수 있도록 영권과 영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족한 곳을 세우신 아버지, 성령에 이끌려서 서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역사만이 은혜로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데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제 성경은 345쪽입니다. 345쪽. 자,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수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피곤하시죠? 침 안 맞으신 분들, 오늘 저녁에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날마다 충만합시다. 제가 이 교회를 처음에 다녔을 때, 그때는 능력이 뭔지 은혜가 뭔지 기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을 때예요. 왜 그렇게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환장하고 다닐 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저 아들이 많이 아프다. 그냥 손만 대줘라. 누군가가 내가 손 안 대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손만 얹으면은 그 암세포 있는 데가 샤크맣게 다 들어가면서 그냥 나섰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말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는 약초 이름을 너는 이거 먹으면 살아. 너는 이거 먹으면 고쳐져. 그래서 약초 이름을 알려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먹고 또 막 암덩어리도 쏟고 이렇게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너무 약초에 치우치니까 하나님이 그걸 싹 거두시고 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또 우리가 침에 너무 치우치면 또 하나님이 침을 거두실까 싶어서 항상 제가 기도할 때는 침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침자리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중심해서 우리 열심히 우리 헌신합시다. 우리 기도원에는요 봉사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가지고 보내라. 고쳐서 본궤로 보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고쳐갖고 그렇게 가요. 그래서 저희 기도는 우리 교회에 안채욱 권사님이 이 총괄을 하면서 우리 안 권사님이 아주 저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움직이는 대로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잘하는지. 그리고 병고치러 온 분한테요 설거지도 시키기도 싫어서 또 설거지하는 것도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냥 제가 최선을 다하는 이 기쁨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한번 우리 동영상 잠깐 보여주세요. 예, 제가 이 김장하는 장면 지금 제가 이제 갓을 다듬고 저렇게 예, 저렇게 많이 합니다. 김장을 어마어마하죠. 예, 저렇게 이제 배추를 절이고 이제 또 이제 무도 닦아주는 우리 인천 장로님. 예, 저건 이제 선교 물품. 지금 저 서 있는 거는 우리 손자고 지금 또 하나는 우리 아들이고 예, 저렇게 예, 압축백에다가 예, 저렇게 이제 옷을 안 입는 옷을 주시면 저 그릇 안 쓰는 거 예, 저거는 우리 이제 정집사님이 모집해 오는 거고 저렇게 주시면 박스 저 빨간 거 보이죠? 저게 이 사과 싼 그런 스티레프예요. 또 저 사기 그릇 예, 저렇게 제가 전부 뿍뿍으로 싸가지고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컨테이너로 보내는 장면. 또 저거는 너무 그릇이 더러워서 이제 물을 딥혀서 퐁퐁 풀어가지고 닦아서 엎어놓은 장면. 저렇게 열심히 합니다. 저렇게 소쿠리다 깨끗이 닦아서 그래서 이 저 서 있는 게 전데 저렇게 박스다 열심히 넣어가지고 압축을 해서 이제 저렇게 예, 그래서 저렇게 차에다가 해서 이제 컨테이너로 보내는 거예요. 두 차씩 이빠해가지고 컨테이너로 보내는 저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원 원장이라 해서 날마다 주야로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을 보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또 환자분들 또 침 놔주는 시간 그리고는 이제 또 시간이 좀 되면은 제가 아까처럼 병원에 간병도 가서 하룻밤 그러면서 돈을 벌고 또 시간이 되면 아파트 파출부도 가고 또 시간이 되면 빌딩 청소도 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저 컨테이너를 이렇게 보내려면 5,600만 원 또 어느 때는 700만 원 뭐 그렇게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저에게 건강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렇게 김장을 하고 쑥을
뜯어서 쑥떡 임절미를 해가지고 그저 강남으로 이렇게 택배로 올려서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가을에 한철 김장, 또 봄에 한철 또 이 김, 저 쑥떡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선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기도원에 오는 분한테 어떤 때는 아버지 저 간암이 막 배꼽이 튀어날 정도로 복수가 찬 거 하나님이 고치셨는데요, 헌금도 안 하고 가요? 간혹 중환자들이 그러고 가면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 한번 얘야 병 고치고 가는 것이 헌금이니라. 할렐루야.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앞에 헌금이니라. 저자가 병 고치고 나가서 전도를 얼마나 할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외치리라. 얘야 그런 생각하지 마라. 병 고치고 가는 것이 헌금이니라.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저에게 경고하시기를, 그 옷 어디서 샀냐? 그 입술 색깔 이쁘다. 그 신발 편하게 생겼네. 그 가방 가볍게 생겼네.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라. 그거는 사오라는 얘기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없다는 말 하지 마라. 입고 싶다는 그 말 하지 마라. 뭐가 먹고 싶다는 말 하지 마라. 환자들 오는데 차비하고 그것도 다 경비다. 그런 게 절대로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저에게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삽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아이고 저거 어서 사 입었대야, 나도 하나 좀 입었으면 좋겠네. 그거는 마음으로만 하지 절대로 입 밖에 안 내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옷을 만들어 입어요. 제가 맹그러서 옷감을 또 뜯어다가 미싱이다 그냥 드르륵 박아가지고 치마도 맹그러 입고 그냥 그렇게 맹그러서 입습니다. 우리는 신앙은 노력입니다. 막 교회 나오면 복을 받고 막 뭐가 형통하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기도로 노력을 하고 노동을 하면 그 값은 은혜로 축복으로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건 우리가 전부 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기도하면서 왜 목사님은 신학교를 안 하셨나? 그 마음을 자꾸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왜 목사님 신학교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그럼 우리 합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합시다. 제가 신학하는 그런 신학원이라고 이 교회에서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한 시간씩 이 강의도 해봤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영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이제 고만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암 환자하고 제가 재판할 때 하도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일어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토하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일곱 번만 침을 놔라 여호와가 고치리라. 일곱 번 맞고 완치가 됐어요. 이와 여대 신학 석사 과정을 밟는 아이요. 그때 내가 너무 실망해서 기도원 문을 닫고 그리고는 방황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매가지를 끌어다가 신학교에 입학을 시켜놨어요. 내가 너무 방황하고 하니까 뭐 방황한다 그래서 막 미친년 마냥 막 댕긴 건 아니고 마음이 내가 막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이간증은 내가 또 처음 합니다. 내가 이간증 몇십 년간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암 환자 엄마가 암 환자네 집을 사라고 그래요.
그래 난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못 산다. 그러니까 거기가 개발해가지고 제가 바라면 돈을 번디야. 그래서 자꾸 지점 맡겨가지고 1억 4천 5백에 샀어요. 방 두 칸에 거실 있는 거. 삼선동에 서울 삼성 성북구 삼성동에 1178번지 117번지 그 집을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집사님들 그거 사면 돈 번디야. 예, 사봐.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집을 샀는데 등기를 나한테 해준대요. 그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샀고 그 집을 샀어요. 그랬는데 내가 지 말을 안 듣는다고. 지네 교회 와가지고 봉사 안 해준다고. 그리고는 돈을 줬는데 이 병신이 난 참 돈에 개념이 없어요. 제가 지금도 개념이 없어. 헌금에 관심도 없어. 우리 기도원에 헌금에 좀 들어오는 거 얼마 안 돼요. 이분들이 침값을 계산해서 하는 게벼. 3천 원도 하고 5천 원도 하고 만 원도 하고 그렇게야. 그래서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한 달간 모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애기들이 점심을 못 먹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점심값으로 송금을 해줘요. 아버지 거에 손대면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원 헌금도 아버지 거요. 그리고는 기도원 운영하는 데는 우리 아이들이 헌금 좀 해주고 내가 또 노력을 해서 오는 분들 밥 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기쁨은 아무도 몰라. 새벽같이 일어나서 국 끓이고 밥 해놓고 반찬 맹글어주고 그리고 상을 딱 봐주면 환자분들이 막 오셔가지고 입을 떡떡 벌리고 잡수는 그 입이 이거 환장하게 이뻐. 할렐루야. 환장하게 이뻐요. 암환자들이 밥을 한 숟가락씩 먹는 그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살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고 옛날에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병 고치고 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집에 가서 여기저기 기도원도 댕기나 봐요. 그리고는 막 전화가고 쫓아와가지고 아니 왜 원장님네는 그때 헌금하라고 안 했냐고.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농사를 덜을 쳐가지고 쌀도 보내주고 막 콩도 보내주고 할렐루야. 환자분들 못 애미겼던 것이 지금도 뼈가 절절절합니다. 보리쌀도 없지 쌀도 없지. 그러면은 국수 사다가 아침에 국수를 해주면요 환자들이요 안 먹고 앉아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먹고. 나는 국수도 없어가지고 국수 삶은 물로 저는 배를 채웠거든요. 그리고는 우리 환자분들 밥 해주고 먹을 게 없으면 저는 괜히 바깥에 가서 한 바퀴씩 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가마솥에다가 보리쌀 푹 퍼지게 해가지고 쌀 한 주먹 얹어가지고 암 환자들 이렇게 밥, 하얀 밥을, 쌀밥을 퍼주면 우리 막내 아들이 엄마 나도 저 밥 달라고, 엄마 나도 하얀 밥 달라고, 하얀 밥 달라고, 나도 저 밥 먹고 싶다고. 그럼 그냥 부지땡이를 갖고 막 때리려고 쫓아가면 이놈이 또 저마저도 도망가. 그래서 또 와서 바쁘면은 엄마 나도 이 쌍 쌀밥 달란 말이야 막 쌍쌍 하면서 엄마한테. 우리 막내 아들 쌀밥 한 숟갈을 못 미겠습니다. 암 환자분들 한 숟갈이라도 더 미겨서 피가 생겨가지고 사르라고 사르라고. 우리 아들이 보이면 엄마 그때 왜 나 쌀밥 한 숟갈을 안 줬어? 야 지금은 천지가 쌀이다. 사다 실컷 해먹어라. 엄마 그때는 그 쌀밥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 줄 아냐고. 얼마나 먹고 싶었는 줄 아냐고. 너는 건강하잖아. 그러나
암환자들 그분들은 한 숟갈 몸 한 숟갈을 더 먹이면 피 한 방울이도 생기지 않니? 그것이 엄마의 욕심이었단다. 엄마 그래도 그때는요 쌀밥이 굉장히 먹고 싶었었어요. 그래 주님이 아시지 않냐?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살고 아까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배신당한 거 치과 원장님이세요. 치과 원장님이 간경화, 간암, 당뇨, 합병증으로 치과를 이제 의사들한테 맡기고 아이의 우리 기도원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이제 저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외식에서 우리 지금 아까 젊은이들 뭐 기억력이 흐리르디 탔다고 하는데요. 그냥 계속 사먹어. 그냥 막 이스타니까 뭔가 또 사먹고 지금은 그래서 기억력들이 많이 방부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은 기억력들이 그렇답니다. 의사들 말을 들어보면 된장국 한 가지라도 그냥 집에서 끓여서 먹으세요. 그래가지고는 그 의사 선생님을 내가 그냥 끼고 살았어요. 절대 안 사먹이고 3년 한 4년은 안 됐고 한 3년 넘게를 그렇게 먹였더니 절대로 안 사먹이고 국이고 반찬이고 김치고 전부 해서 먹이면서 침을 사역했는데요. 그분이 완치가 됐어요. 깨끗이 나섰어. 그래서 치과를 이제 또 가셔서 하는데요. 한날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해봤더니요. 치과를 팔아 가지고 미국으로 갔어.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럴 때 많이 상처는 돼요. 야 인사라도 하고 가지. 나는 왜 밥 먹으러도 안 오시고 연락이 없나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치과를 쫓아가봤더니 다른 주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아 우리가 치과를 사갖고 왔다고. 이분은요 그랬더니 아마 미국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럴 때는요 굉장히 속이 좀 아팠습니다. 그냥 가도 인사하고 가지. 그래서 제가 암 환자를 하나 붙잡으면 끝장을 봅니다. 그저 요것저것 해서 먹이면서 기도해 주면서 침을 놔주면서 은혜만 받으니까요 병이 그냥 나서 할렐루야. 말씀 안에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살고 싶어가지고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살고만 싶어가지고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너 왜 살으려고 하니? 그러시는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병 고치고 가는 것이 헌금이니라. 그러고 보니까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 기도원 39년 차에 우리 기도원에서 송장 하나가 안 나가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요 신령과 진실로 합시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주 안에서 우리 승리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몸된 교회 우리 모교회를 저는 내 생명처럼 지키며 지금도 그저 일할 것이 없나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자 합니다. 내가 기도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등한시했거나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가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정식의 예배가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로 가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 그저 힘이 좀 되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부임하신 목사님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많이 이 힘이 못돼 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은 내 마음은 변치는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우리 승리합시다. 저가 저거 찍었어요. 2시간, 3시간, 4시간, 5, 6, 7시간, 8시간 저가 찍었어요. 저렇게 하려고 나도. 우리는 은혜가 되는 것은 항상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아니 목사님 왜 신학교를 안 하셨어요? 저는 참 그 마음이 자꾸만 와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교인들 뭐좀 시간이 있는 성도들부터 신학교를 시작을 하시면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모여들 거고, 또 목사님들이 영성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무릎으로 말씀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그 빼가지고 조금 바꿔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는 유튜브를 보고 아 저것서 삐꼈네. 예, 그렇게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할 때요 절대로 안 삐꼈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요 교수님한테 뒤지게 혼났어. 이거 인터넷에서 빼가지고 이거 한거 아니냐고. 저는 안 맞아도 틀려도 내가 그 시험지에 맞춰가지고 성경책을 찾으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됩니다.